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때를 따라 드리는 기도 32번째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을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Mark 1:35 And ris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he departed and went out to a desolate place, and there he prayed.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역으로 인해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일과 쉼 사이의 균형을 기도를 통해 가지셨음을 깨닫습니다. 기적과 기적 사이에 특별한 기도가 있었고 일과 일 사이에 일상적인 기도가 있었고 일과 쉼 사이에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기도조차도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쉼을 얻고 다시 일로 돌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친밀한 부부가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깊이 나누듯이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옵소서.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이 많기에 기도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분주한 곳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쉼과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쁜 생활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